교인 감소와 함께 문 닫는 교회가 늘어가는 등 목회 환경이 악화되면서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는 이들도 많습니다. 목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예장 합동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9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도 3만 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교인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회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 개척에 나서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4년 차 이렇게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역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일단 없을 수 없었어요. 자꾸 현실을 생각하니까 개척을 주저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신만의 목회를 고민하고 있는 부교역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목회 환경은 똑같이 어렵지만 자신만의 목회를 해나가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서 8년째 개척교회를 이어오는 김기승 목사는 교회에 도서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 온라인 카페를 활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로 오세요. 예전에 총동원 축제를 해놓고 일로 와보세요. 오시면 경품 1등 되면 후라이팬 드립니다. 요즘 아무도 안 옵니다. 지금은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어디다가 우리가 정거장을 만드냐, 이 고민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 목회를 하던 김동영 목사는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틀을 깨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보면 사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역을 개척하는 시대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역이 개척이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번 세미나는 미래교회연구소와 청년사역 네트워크 미션 어웨이크가 마련했습니다. 신학생부터 일선 목회자까지 목회 중도 포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사역을 사역답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생계를 위한 보조수단 으로서의 어떤 이중직의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중직이라는 것은 사역을 사역답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가진 이들은 해마다 두 차례 세미나를 통해 의기소침해진 목회자들에게 소명의식을 새롭게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